안녕하세요. 모둠체스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24일 이번 영상에서는 카누가 왜 계속 하락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마이너스 74% 하락했고 폐장 후에는 4.57% 또 하락하고 있는데 제가 모틀리 풀 기사 왜 카누가 계속 하락하는가? 키포인트 첫 번째, 얼라이언스 글로벌 파트너는 바이 등급을 부여했고 얼라이언스 글로벌 파트너스는 카누가 6만 대 이상 생산하면 주가가 3배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현금이 소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님이다. 카누는 계속 노를 저어가고 있지만 현금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카누 주식에 대한 연민의 투자자들은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카누 주가는 예상보다 적은 손실과 계속되는 현금 소진 보고 후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주식 매각과 뎁트 오퍼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오늘 카누 주가는 자산 관리 회사인 얼라이언스 글로벌 파트너스로부터 새로운 매수 중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락했습니다. 얼라이언스 글로벌은 오늘 아침 카누에 대해서 1.55달러의 가격 목표와 바이 등급을 주었는데, 이는 애널리스트가 카누 주식이 향후 12개월 동안 가치가 3배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왜이 소식에 흥분하지 않았을까요? 얼라이언스 글로벌에 따르면 카누 성장하는 생산 능력과 대규모 중소 그리고 회사를 경쟁사와 구별하는 독특한 모듈식 디자인 모두 긍정적인 점이라고 합니다. 이달 초 카누는 주문서가 최초 28억 달러의 가치가 있으며 이는 6만 대가 넘는 차량 주문을 대표한다고 확인했습니다. 경영진은 올해 말까지 2만 대, 내년 말까지 4만 대의 카누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캐파시티를 갖추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해야 할 주문이 가득 찬 상태이며 이미 2024년 말까지 회수한 주문이 모두 완료할 수 있을 정도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달 초에 지적했듯이 카누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것은 모두 좋지만 카누에게는 많은 현금이 필요합니다. 현재 운영 속도로 회사는 분기당 8천만 달러 이상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보고서에서 카누는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6,1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문제가 여기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카누에게 상황이 유망해 보입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카누가 장기적인 약속을 실현하기도 전에 돈이 바닥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카누 큰 문제인데, 아마도 투자들이 카누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아마도 얼라이언스 글로벌을 기대했던 것처럼 반응하지 않은 이유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기사가 끝났는데요. 카누는 지금까지 미 국방부와 나사 그런 굉장한 업체들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그리고 주문도 많이 받았는데 이거를 만들 만한 돈이 없다. 이게 문제라서 빠졌다고 했는데 사실은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이렇게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것이 경제적 요인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제 생각에는 카누가 주문만 많다면 돈을 어디서든지 끌어와서 잘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면 카누가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을지 기대하기를 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